앞서 성장경 기자와 짚어봤듯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천은미 호흡기 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로구 아파트 환기구 통한 감염 의혹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라인, 아파트 같은 라인 101호, 201호, 301호 뭐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만 5가구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엘리베이터나 뭐 출입구, 아파트 주변 시설 등을 통해서 접촉을 통한 확산은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있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가인 교수님께서는 환기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제 층에서 일직선으로 전부 걸린 게 아니고 네. 위층에 있으시고 또 저층에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중간층에는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로는 증상이 빠른 분이 고층에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고층에서 내려갔다면 전체가 다 걸려야 되는 거죠. 그 층 전체가.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걸렸고 그리고 네. 환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건 옛날 뭐 사스 때 그런 예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구조가 다르고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 7월에 경기 의정부시에도 아파트 때 이제 감염 원인을 몰랐지만 이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네.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예. 누군가 감염자가 호흡을 했거나 기침을 했거나 버튼을 만졌을 때 걸리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버튼을 눌러도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으셔서 물건을 만지신 분은 감염이 안 됐을 거고요. 아하, 네. 그렇지 않고 마스크를 적절히 안 쓰거나 요새도 엘리베이터 마스크 안 쓰는 분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공기 중에 이미 그분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죠. 보통 서너 시간 이상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으니까 네. 그 경우에 흡입을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만진 손으로 집에 가서 뭔가 손이나 얼굴을 만지고 나서 나중에 닦아 손을 씻었다면 지금 가능성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통한 비말 감염이나 접촉 감염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쉽게 이해를 하면 환기구라는 길고 좀 거리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가능성보다는 그렇죠. 좁은 공간인 엘리베이터 접촉이거나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는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가능성 요것을 일단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만일에 그게 바이러스가 환기구를 통해 들어갈 정도면 집안이 전부 바이러스로 차서 그 좁은 환기구를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이론적으로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처럼 중층에 있는 다른 가구들도 다 감염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걸려야지 맞죠.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분은 면역이 대단히 좋아서 안 걸렸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어렵게 설명하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뭐 비전문가라도 합리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이는데 뭐 끝까지 이 조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사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이 홍콩에서 완치자 가운데 재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수님? 네, 이 사례는 어떤 사례는 30대 남자분이 3월에 홍콩에서 네. 감염이 되고 그때는 기침이나 열이 있으셨어요. 증상이 심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예. 4월 14일 날 PCR 두 번 음성이 나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이분이 스페인을 거쳐서 영국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4일 날 다시 홍콩에 들어오면서 검사를 하셔야 되죠. 정기 검사 해외를 다녀오셨으니까 네. 했더니 무증상이었는데 확진이 네. 되신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바이러스 3월에 걸렸을 때와 8월 14일 날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봤더니 24개 정도의 그 유전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는 증상이고 두 번째는 무증상인가? 네. 첫 번째 증상이 있었던 것은 이제 약하게 앓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항체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항체 검사에서 안 나왔지만 나중에 검사한 것은 항체가 나왔고 그 항체가 생겼지만 다른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약간 변이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초반에 기억 세포가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사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얘가 기억을 하고 걔랑 싸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고 이런 무증상 감염이 CDC 발표로는 40% 이상. 특히나 최근에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젊거나 이렇게 위생이 좀 안 좋은 노숙자나 네. 교도소에는 거의 90% 이상의 무증상 감염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국내도 80% 이상이 지금 무증상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확산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전파력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 그러한 무증상 감염을 통한 빠른 확산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인가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늘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확진자 발생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수도권에서 확산해서 지방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기반에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 미용실, 뭐 테니스 생활 치료 생활 체육 시설이나 뭐 카페 식당 안 나오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부위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아, 그리고 예. 특히나 고령자분들이 이상하게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력이 빠른 것이 이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고령자가 많이 감염이 되고 있어서 지금 병상 문제라든지 의료진 문제가 앞으로 금방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그러니까 2단계로 격상이 됐을 때 좀 더 네. 철저한 2단계가 됐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카페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조금 모호한 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 가서 음식을 음료를 드시게 되는 거죠. 이건 실례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좀 세심하게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네. 지금 경제 피해가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3단계 격상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이 되면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네. 9월에 학생이 등교를 못하면서 수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경제를 조금 확인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과 저는 똑같습니다. 지난주부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보건의료 전문가 분들이야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물론 뭐 예외적인 다른 생각도 있으시긴 하시겠지만 다수가 그러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은 3단계라는 말만 들어도 무척 불안과 공포를 이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인데 만약에 3단계로 간다면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하고 그러면 충분하다. 혹시라도 이렇게 전망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외국 사례를 보면 네. 5주 정도가 돼야지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5주요? 3주 정도 되면 저는 네.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아하.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네. 이건 제가 정책을 말할 건 전혀 아니지만 네네. 국가에서 어떤 지원금을 이런 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아하.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영업을 안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네. 우리들 이 확산세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해외 입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셔야 돼. 이 바이러스가 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지금 잠재적으로 확산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만 조절을 해서는 어렵고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고령자 감염이 많으시고 고위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상 문제가 시급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현재 병상 확보 상황 또는 문제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당국에서는 뭐 수도권에 중환자 병상이 뭐 56개, 50개 이상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네. 쓸 수 있는 건 지금 한 7개 정도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네. 50개 정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진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에크모나 기계 같은 이런 준비 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 병상이 네. 한 7개 한 자릿수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확산세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60대 이상 고령층의 30에 4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방은
사정이 어떤가 더 안 좋지요. 수도권이 그나마 병상이 많은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선은 생활치료시설을 저는 더 확충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뭐 삼성이나 LG에서 연수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제공을 해 주셨지만 이 확산세를 보면 하루에 느는 사람이 4,4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연수원 같은 걸 하나 열어도 하루면 다 차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별로 지금 생활치료시설을 먼저 좀 확충을 하고 그런데 또 문제가 이 중환자를 받기 위한 격리병상을 확보를 하려면 일반 병동을 다 비워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환자들이 입원하시거나 중환자 치료에 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현장에서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요. 우리 의료진들 국민 모두가 다 그 덕분에 챌린지 등 통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네네. 교수님 힘내시고요. 네. 네, 다음 기회 또 모셔서 또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